오일프리 제품보다는 약간 유분이 있는 제품을 이용해서 피부에 발라보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제 같은 경우는 차단수치가 높은 걸 이용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런 밤 제품을 이용해서 얼굴에 한번 막을 더 씌워주는데요. 너무 전체적으로 더 발라주시는 것보다는 당기는 부분, 눈가나 입가 주변으로 해서 발라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파운데이션이나 비비크림 같은 경우도 자외선 차단제가 들어있는 제품을 이용하시면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아요.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는 어차피 저희가 나가서 수정 화장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두꺼워지면 뭉침 현상이 생길 수 있어서 최대한 얇게 발라주시는 것이 포인트예요. 얼굴 외곽 부분은 쉐딩을 이용해서 살짝 펴주시는데요. 쉐딩을 넣어준 이유는 얼굴이 갸름해 보이는 현상도 있지만 머리카락이 달라붙지 않게 해주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하이라이터 제품을 이용해서 눈두덩이, 눈썹뼈, 그다음에 눈 밑에 약간 매트하게 해주실 건데요. 이 제품을 이용하는 이유는 아이라인이나 아이섀도우가 번지지 않게끔 해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내추럴 컬러 섀도우를 이용해서 쌍꺼풀 라인과 눈두덩이에 살짝 펴발라주세요. 잘 번지지 않는 아이라이너를 이용해서 눈매를 또렷하게 잡아줄 건데요. 젤 라이너 그린 위에 섀도우 타입 라이너를 이용해서 한번 덮어줄게요. 섀도우를 이용해서 아이라인 마무리를 해주셔도 되고요. 이 워터프루프 제품을 이용해서 라인을 한 번 더 그려주시면 번짐을 막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효과적으로 깨끗한 메이크업을 하실 수 있으세요. 파우더를 생략했기 때문에 볼터치도 파우더리한 제품보다는 크림 타입을 이용해서 볼터치를 살짝 해주는 게 좋은데요. 애플존에 살짝 혈색만 주는 정도로 두드려서 발라주세요. 지속력이 강한 립스틱을 이용해서요. 안쪽에 살짝 컬러감을 내주세요. 그리고 그 위에 보습력이 강한 립밤을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발라주세요. 이렇게 메이크업이 다 끝난 상태에서 얼굴이 많이 건조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아까 사용했던 이런 슈팅밤 있잖아요. 살짝 묻혀서 손에 살짝 펴주세요. 그래서 얼굴에 한번 이렇게 눌러주시면 한 번 더 막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건조함을 조금 더 막아주실 수 있는 그런 한 방법이고요. 저런 제품을 밖에 가지고 나가실 때는 조금 번거로우시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썬밤이 립스틱 형태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이런 제품을 이용해서 밖에서 수정 메이크업을 할 때 손에 살살 묻혀서 건조한 눈가나 입가에 발라주시면 촉촉하게 유지하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